극한 섬진강 서쪽 나루터 광양 시민 김상기입니다. 광양 시민의 명령이다. 나경원을 구속하고 자한당을 해체하라. 광양 시민의 명령이다. 검찰을 개혁하라. 광양 시민의 명령이다. 공수처를 설치하라. 30초가 다 됐다. 네. 아유, 시간까지 잘 맞춰주시는 아주 엘리트 시민이었습니다. 네,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울산에서 올라온 석원진이라고 합니다. 여기 울산에서 같이 올라온 우리 울산 시민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울산은 깨어있다! 울산은 행동한다! 행동한다! 그리고 울산은 나아간다! 나아간다!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울산이여 영원하라! 감사합니다! 선생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. 여러분들 대중연설 할 때요 이런 톤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. 선생님 어디서 데모 좀 하셨죠? 진짜 일반인데 목소리를 갑자기 대중연설 할 때 이렇게 톤을 바꾸신 거예요? 평상시에요? 그래요? 아니 목소리가 딱 연설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. 네, 사모님 여기 오십시오. 네. 광명에서 온 박상숙입니다. 정말 법관들, 검사님들 수고하십니다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 씨발 못새끼들아! 진짜 올바로 제대로 해야지! 누가 매들 아버지 욕먹이지 말고 윤석열이 전만 빨지 말고 똑바로 해라! 눈 크게 뜨고 바른 검사들이 일어나서 지금 검찰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너들이 바로 서라! 바로 서라 이 개놈들아! 감사합니다. 개놈들아! 아니 굉장히 조곤조곤 말씀하시길래 그냥 괜찮겠다라고 돌아서고 있는데 뭐 쉬어라 하고 깔짝 놀랐습니다. 네,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잠깐 일로 오십시오. 아니 이 사모님은 포항에서 농사 짓는 사모님이시잖아요. 유튜브 스타 또 오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한 말씀 해주십시오. 포항 농부 오영숙입니다. 검사의 반란이 넉달을 넘었습니다.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반란자들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업을 접어두고 직접 광장에 나와서 그들을 상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. 내 아파트 마당에서, 스쿨존에서, 학원에서,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일터에서 우리의 아들, 딸들이 죽어나가도 그리고 그 부모들이 국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도 우리 국회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. 일하는 신용만 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. 이제 국회와 민주당에게 명령합니다. 매국 친일당,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대화를 빌미로 질질 끌려다니지 마라! 국민의 명령이다! 검찰을 개혁하라! 공수처를 설치하라! 자유한국당 매국 행위를 멈추어라! 아유, 여전히 예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. 네, 아직 10분이 남았다. 예, 충분히 나을 것 같아요. 선생님, 이쪽 가운데로 오십시오. 네,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존경합니다!
저는 울산에서 올라온 옥동신사 손종학입니다. 미쳐날기는 대검찰 윤석열을 보며 우라통이 터지고 잠을 못 잃어 지난 두 달 매일 아침 8시부터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.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발점입니다. 우리 힘을 모아 반드시 공수처 설치합니다. 구원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윤석열을 구속하라. 공수처를 설치하라. 설치하라. 고맙습니다. 네. 저 뒤에 좀 앉아주세요. 앞으로 당겨갖고. 예, 5시부터 본무대가 시작하니까요. 날씨가 조금 지금 기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. 우리 시민 여러분들 옷 자켓 벗었던 분들은 다시 옷 입어주시고 조금 이따가 제가